그럼 안 해야 될까요? 다 단타 정의로 갔죠? 그죠? 오늘도 트레이드 한다고 글리 갔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틀고 가서 부자가 돼야 되는지를 오늘은 강의를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도널드 트럼프가 24일 날 트위터에다가 수년간 무역에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했던 국가들이 모두 협상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오고 있다. 관세폭탄 등 자신의 강경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옹호를 하면서 시장 아직 불투명? 위안화? 계속 절하하면서 중국에서는 대항을 했지만 역시 그 이길 수 있을까요? 중국도 지금 위태롭죠, 상당히. 그런데 이번에 유럽에서 간, 저기 뭐죠? 융커가 드디어 트럼프하고 협상 합의를 하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일단 콩과 LNG 수입 확대를 하면서 협상하는 동안 어떻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랐죠. 어쨌든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던 중국은 계속 위안화로다가 환율을 조작을 해서 그 복구를 해보려고 미국에다 수출하는 것에 대한 관세를 대신 복구하려고 환율 조작을 했죠. 뭐 1달러가 5% 넘게 위안화를 하락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도 환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가끔씩 무료 방송에서도 한번 유료 회원들이 하는 걸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돈을 들고 들어왔을 때 돈을 바꿔서 한국에서 이 추세는 얼마나 좋을까요? 추세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외국인들은 돈 들고 싸들고 와야죠. 왜죠?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환율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주가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주식을 사서 이제 달러를 갖다가 1달러에 1100 얼마를 1126원인가요? 저기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을 샀더니 주식이 올라가고 환율은 그 사이에 떨어지면 또 이중으로다가 돈을 벌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럼 얘네들이 안 할까요? 천만에요. 또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또 들어오는 겁니다. 올라가면 어때요? 주가 떨어져, 주가 떨어져, 그 다음에 환율 올라가, 아니, 달러 팔았더니 다시 달러를 바꾸려니까 너무 올라가가지고, 1달러에, 1000원이면 바꿀 수 있는 돈을 1126원씩, 126원을 더 준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얼른 도망가죠. 주식 백날 벌어봤자 환율에서 다 까먹게 생겼으니까 얼른 도망가잖아요.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은, 아, 쟤네들도 도망가겠구나. 그럼 뭐 신경 써요. 그죠? 코인님도 좋은 종목 찾기니 어서 오세요. 신경 쓸거 없잖아요. 봉평양 분이도 어서 오세요. 그죠? 뻔한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네들은 떨어뜨린다.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백날 얘기해봐. 여러분 무슨 소리. 시황이 어쩌고저쩌고. 이 원리 간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팔고 사고 도망가고. 단기 투자자는 그럼 장기 투자자는 외국인들이 그럼 도망갈까요? 안 도망갑니다. 우리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투자자들도 지금 당장 시장이 이러면 단기에 다 미쳐서 빠져버리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죠? 이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된 현상입니다. 자, 추세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돈이 들어오겠죠. 오늘 어떡하나요? 돈이 지금 들어오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살까요? 네? 오늘 아직은 팔고 있네요. 현재까지는.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바보 짓이잖아요. 돈이 보이는데 안 들어오고 도망갈까요? 그거야말로 정말 바보지요. 오늘은 갭상승이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요거 한번 사신 분, 3번 한번 눌러보시죠. 분명히 제가 무료 방송에서 줬는데, 또 팔고 도망갔나요? 에이, 떨어지니까 이제 못쓸 종목이야. 그리고 다 팔고 도망가셨나요? 아니면 무료방송에 추천했으니까 전문가가 그냥 매수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만 3번. 아무도 없나 보네. 아이고, 어?
좋은 종목 찾기니 뿡뿡이 아빠니 샀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가만히 듣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 그러면서 줬죠? 모델이 누구다? 중국의 모델. 유명한 모델을 썼다. 우리나라는 서연이 쓰고 중국에는요. 판빙빙. 아우, 실적이 장난 아니게 났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유해야 되잖아요. 최근에는 뭐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참 마스크팩은 종이 하나씩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만들었대요. 어쨌든 판빙빙이가 광고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는지 영업이익이 장난 아니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사서 들고 그냥 보유하세요. 뭘 팔고 사고 난리쳐요. 돈 다 까먹고. 그죠? 지금 팔고 사고 안 해도 돈 벌잖아요. 뭐 팔고 사고 그래요. 예? 일초세몽님 어서 오시고요. 나이스님도 어서 오시고. 그죠? 팔고 사나 그냥 사놓고 그냥 묻어두면 되잖아요. 아니 난 그렇게 못해요. 오래 못 가니까. 아 성질이 급해서 나는 그렇게 못 들고 와요. 돈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 까먹는다고 해도 그냥 맨날 들어와가지고는 손절하느라 바빠. 손절은 무슨 손절을 해요.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손절하려면 안 사면 되지. 그죠? 손절하려면 안 사면 되잖아요. 아니 저축해놓고, 아니 가만있어 봐. 적금 보놓고 오늘 그냥 적금 깰까요? 이자 빨리 안 준다고? 아 적금을 보놨으면 지금 이자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놈은 이자 빨리 안 나온다고 그냥 적금을 깨버리고 있어. 그냥 무슨 이자를 받아. 죽어도 이자 못 받지요. 그죠? 이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뭐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골고루 담아가지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남? 그런 사람 없지요. 오늘도 급해 빨리 상한 까먹어야 돼. 그래서 돈 무지하게 벌었나요? 맨날 손절한다가 다 돈 벌었나요? 손절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손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손절하는 얘기도 안 합니다. 왜 손절해요? 손절하려면 처음부터 안 사면 되죠. 자, 또 대북 제재가 1년 새 중국 북한 경제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대북 경제는 제재는 유효합니다. 유엔에서 풀어주지 않고 폼페이오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죠. 자, 자기가 이번 임기까지는 대북은 완전히 대량 살상 무기를 다 완전히 없애는 조건으로 가겠다. 얼마나 심각하면 김정은이가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해인에서 해인인가에서 예, 평양까지 오는 제대군인 여자 4명이 먹을 걸 준비 안 하고 기차를 탔다가 4명이 굶어 죽었대요. 거기는 기차가 보통 가면 일주일 정도 가니까 400km뿐이 안 되는데 예, 평양까지 올라오면 일주일이 이상 걸린대요. 기본이요. 왜요? 30km로 달리니까 400km니까 그 전기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가다가 쓰는 거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된대요. 그럼 거기서 먹고 화장실에도 못 가니까 어떻게요? 화장실 일을 볼 수 있는 물통을 들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네 명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탔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안 주겠죠. 주면은 자기도 굶는데 굶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제로. 그런데 이게 뭐 역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가다가 서버리면 그죠? 만약에 뭐 논 평야지대에 쓸 수도 있고 산에서 그죠? 굴에서 멈춰서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기가 돌을 때까지는 못 간다니까. 그래서 어떤 저기는 예.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북한은 전기하고 또 뭐죠? 전기하고 철도잖아요. 그래서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 전기하고 뭐죠? 철도. 경수로 사업했을 때 받아들여갖고 자기네가 핵무기를 포기했으면 지금쯤 먹고 사는데 잘 살았겠죠. 그 경수로 공사하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그죠? 오로지 미쳐가지고 김정은이가 다 인민들을 굶어죽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북한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야 될 종목은 전기하고 뭐예요? 전기하고 철도 관련주예요. 여러분은 어떻게요? 제가 대북 수혜주를 들고 있어도 부실 종목 아니고 돈 버는 기업에 들고 있어라.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돈 버는 기업에 들고 있으면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대북 제재를 어떻게든지 완화시키려고 서해안 미사일 기지를 또 어떻게 해요? 철거시키겠다고 철거를 했죠. 작업하는 것을 보여주고 최근 20일 날하고 24일 날 동해선에 이어서 경의선까지 철도 관계자들이 점검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하더라. 그러면 이제 기차가 빨리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전기 시설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지뢰 제거부터 시작해서 지뢰 제거하는 게 누구죠?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 기계가인데 지뢰 제거 가도 그냥 폭발을 해도 죽지를 않아요.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어쨌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수혜주로 가능성이 높아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이기는 길로 가는데 에휴 뭘 샀나요? 그죠? 또 테마 따라다니다가 오늘 똥 먹다가 내일은 또 그냥 더 터지고. 아니 샀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걸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오늘도 그죠? 팔아야 되고. 그죠? 이제 뭐 트럼프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왓다나베가 시위를 올렸어요. 왓다나베가 누군지 아시죠? 왓다나베? 왓다나베 부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는 분은 5번. 아,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왓다나베 부인이 왜 나옵니까? 이런데. 엔캐리 자금을 갖다가, 예. 원래 이자가 없잖아요.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예. 제로금리인가요? 그래, 돈 빌려다가 있죠? 미 국채 사가지고 돈을 그냥 떼돈을 주워 담은 거예요. 그런데 슬슬 이제 우리도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금리를 슬슬 올리겠다. 비상 걸린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누굴 팔아야 돼요? 엔캐리 자금 빌린 거를, 엔캐리 자금 빌린 거를 어떡해요? 일본한테 도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국채를 팔아야 되죠. 그럼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아주 죽겠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비상 걸린 건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거기다 중국까지도 그러면 빨리 합의 안 되면 어떡해요? 나도 국채 팔 거야. 같이 팔아버리면 다 살 사람 있다고 큰소리 쳤는데 11월 달 중간선거를 갖다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트럼프가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 무역하고 유럽하고 어떤 합의가 지금 도출하고 있으니까 참 재밌죠. 자, 전 세계에서 국가들이 그죠? 모두 어디로 온다?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몰려오고 있다. 참, 트럼프 아주 장난 엄청 칩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주식을 담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뭐, 테마주가 어쩌고저쩌고, 저희는 뭐, 테마주 사서도요, 부실 테마주는 안 삽니다. 솔직하님, 왜? 장기 투자할 거기 때문에, 아, 부실로 가는 이런 종목들을 사서, 여러분, 이런 얘기 또 하면 또 안 되겠지, 또. 아유, 좋은 사람들. 돈 잘 봅니까? 예? 전 집가가 급등하거나 말거나 저희들은 안 삽니다. 추천도 안 해요. 돈을 못 보니까. 아, 실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여기 유리원들 와 있으니까 한 번도 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뭐, 맨 돈만 까먹고 있는데, 그, 추천해서 무슨, 예?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추천한 전문가들 또 괴로울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무료방송에서 웬만하면 종목 진단 안 하는 겁니다. 괴롭지요. 뭐, 성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에, 죄송한 얘기지만 또 뭐예요? 남북경협 수혜주들이 성한 그 다음에 이게 뭐 올라가면 뭐합니까? 박살나버리는데요. 에? 옷장사 올라가면 다 박살내버렸죠. 또 뭐 신원? 에, 신원이 뭐 좋아요? 신원 돈 봅니까? 돈 안 보면 여러분 동업 안 하면 돼요. 뭐 올라갔다가 뭐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 장기로 투자할까요? 여러분이 진짜 장기로 투자할 종목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요. 아니, 시장이 폭락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이런 거, 이거 얼마요? 컬링 때, 2월 달에 컬링을 보면서, 아, 그 컬링 너무 우리나라 너무 잘한다, 여자들이. 영미, 영미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미에 옷을 딱 보니까 휠라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좋은 일 벌어야겠다. 여기서 추천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뭐 시장이 폭락하거나 뭐 수익은 이렇게 나고 있는데, 뭔 걱정을 해요? 이게 투자하는 방법이잖아요. 어, 그래요? 옷장사? FNF? 이런 거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이게 지금도 신고가로 가. 도대체 이걸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친척은 팔았어요. 제 말 안 듣고. 이게 뭐예요? 신고가로. 엄청나. 왜? 영업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있지요. 또 뭐예요? 코엘 패션. 어휴, 얘들 왜 이러는 거야. 아, 옷장사 이런 것만 여러분이 샀어도 걱정이 안 되잖아요. 예? 무슨 그런 거 뭐 급등 나간다고 가서 그거 먹으려고 왔다가 다 깡통 내버리고 이런 거 샀으면 그냥 계속 가고 있는데? 또 있어요. 하나 더 할까요? 신세계 인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네. 템플턴 식구들은. 미쳤나 보다. 예?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 옷장사 이런 것만 사주죠. 이거 뭐예요?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두 번. 여기서 또 두 번. 추천 나가서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걸 사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지. 적금을 보고 들고 가야 되는 거지. 무슨 여기다 대고. 예? 아니 이런 데다가 뭐 북한 수혜주라 했는데 뭐 어떻게 뭐 북한이 뭐 어떻게 그 남북 경협이 열려면 뭐 개성공단이 열려서 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 못 벌면 안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진정한 투자자가 정석으로 가는 길이에요. 템플턴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돈을 벌면 저는 추천해요. 그죠? 돈만 잘 벌면. 아 3년 연속 적자기업에다가 뭐 돈을 벌어보겠다고 거다 대고 에? 이걸 가서 사보겠다고 아우성 치냐고요. 대북 경협이 어떻고 어떻고 좋은 사람 너 돈 잘 보냐? 그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돈 잘 보냐?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여기다 돈을 벌겠다고 여기 들어가. 아니 이런 거 샀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그죠? 주구장창 가고 있어. 주구장창. 여기서 추천해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떨어지는데도 그냥 떨어지니까 아, 전문가님 떨어지는 게 이제 큰일 났어. 팔까요? 뭘 팔아요? 좋은 일인데. 얼마나 갔어요? 생각을 해봐요. 경제학자님 어서 오시고. 아니 지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 템플턴의 식구도 그냥 이렇게 좋은 종목 사놓고 그냥 떨어지든 말든 들고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 수익 난지 한번 봐봐요. 445%입니다. 400샷과 이렇게 들고 온 사람 있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5번. 이렇게 사서 들고 왔다. 5번. 아무도 없죠. 다 팔아서 없죠. 답답해요. 저는 답답해요, 진짜로. 제 방식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방식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지요. 좋은 종목을 이렇게 사라고 해도 이런 건 안 사고 오늘도 급등 나가는 이런 뭐 세계물산, 성안, 무슨 그죠? 에? 신원,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 동업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떼돈 벌어보겠다고 아우성 쳐봐야 여러분 돈만 계속 깨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져요. 제가 제이준 사라고 그랬는데 제이준 안 사고 가서 뭘 사지요? 오늘도 급등 나간다고 산다고요. 이런 거 사라. 사서 묻어라. 판빙빙이가 일단 모델하우스로 모델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일 벌어질 거다. 그걸 예측을 하고 여러분이 근데 실적이 얼마나 늘었어? 159억인가? 엄청나게 실적 좋아졌죠. 그러니까 갭상승으로 나가버리는. 근데 사놓고 그냥 묻어두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시장이 또 더 안 좋다고 떨어지면 그냥 아유 다 잘라버리고 손 몰래 손절해버리고 다 버려버려. 그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 보면 한참 올라가가지고 아유 안 잘랐어야 되는데 또 후회한다.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 돈을 벌어? 자, 또 갑니다. 진짜 답답하죠. 테마주 이거요. 나만 잘 빠져나가면 된다? 에이 내가 히맥트님도 없어요. 나만 잘 빠지고 나오면 도망가면 된다? 알고도 달려들죠. 그거 몇 푼 얻어먹겠다고.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 몇 푼 얻어먹지 말고 이렇게 사서 그냥 묻어서 코엘 패션 와 저게 뭔 일이냐
그죠? 뭔 일이냐? 그죠? 휠라코리아? 아니, 여기다가, 아이, 우리 유련도. 아, 전문가님, 그때, 그죠? 저걸 가르쳐 줬는데, 영미 얘기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왜 손이 안 나갔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보면 속 터져요. 손이 안 나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남들은 컬링만 재밌다고 그러지만, 템플턴은 그걸 보면서, 야, 저거 휠라만 보인다. 컬링은 안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휠라를 사야지. 사준 거예요, 이제 2월 달에 이거. 그런데 시장이 폭락한다고 뭐 안 간다고 아우성 난리 쳐도 얘는 가고 있잖아요. 얘는 어때요, 얘는? 여러분이 어때요? 신고가 또 내고 가는데. 400몇 프로?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많이 수익 난 사람 있으면 한번 계좌를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증거. 증거를 여러분은 다 시장이 폭락한다고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우리 식구들은 그냥, 예, 물론 제 방에서도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팔았을 거고 손절하고 아우성 쳤겠죠. 그러나 진짜 진정한 투자자는 안 팔아. 아까 안 팔아 님도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떨어지건 말건 들고 갔습니다. 손실이 30% 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90%의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주식시장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뭐죠?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20%의 사람들이 80% 사람들의 부의 몇 배를 가지고 있어요? 16배를 들고 있어요. 맨 이런 거 가만히 있어봐. 보물섬이 또 나왔대. 보물섬. 저 18년 전에 동화건설에다가 난리쳐가지고 점상으로 날라갔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상장 폐지됐죠. 이번에도 제일지가 주가 조작해서 이게 또 걸려들었죠. 잘 봐보세요. 어떻게 매수가 어떻게 됐나. 잘 보시죠. 제일제강 올 1, 2월에 하루 평균 거래대금 3,4억 원에 불과했으나 남북경협주로 분리되면서 3, 4월에 7, 8억 수준으로 늘어나더니 3, 4월에 자, 잘 보여드릴게요. 매집이 들어갔죠. 가만 있어봐. 이거 지금 천기누설로 막 하는 건가 이거. 매집이 들어갔죠. 양봉에 거래량 터지고 떨어질 때 거래량 없고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 터뜨리고 잘 보세요. 5월에 또 거래량 터뜨려서 37억. 6월에 50억 거래량 터뜨리면서 또 되다.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안 팔았습니다. 이게 바로 매집이라는 거예요. 내 천기누설 처음 한다, 정말. 차트 기법? 자, 제일제강. 제가 잘 안 하고 우리 유리원들만 가르치는 거를 차트 기법을 해서 단타 친다고요? 제일제강. 보시죠. 자, 천기누설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터지죠? 그죠?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주가 떨어집니다.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거래량 터졌죠? 또 거래량. 그죠? 주가 떨어집니다. 거래량 있어요? 없죠. 다 이게 뭐예요? 매집. 여기서 또 뭐 했어요? 6월 달에? 그러더니 빵 올려서 뭐 여기까지도 날려버렸겠지. 다 못 팔았을 거예요. 또 물렸지. 지네들도. 이게 주가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걸 이기려면 뭐예요? 부실 종목 사지 말고 그냥 들고 가만히 가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보물선 테마하니까 그냥 가서 나 그거 상한가 하나 얻어먹어보려고 아우성 치고 난리 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매집 들어가는 거 쫓아가서 샀다가 쌍코피 눈물 흘리는 거죠. 나만 빠져나오면 돼. 나만. 그죠? 나만 빠져나오면 될까요? 이렇게. 아까 보였죠? 매집. 오, 봐봐요. 자, 이게 다 매집한 자리예요. 이거 다. 이거 뭐예요? 떨어지는데 그럼 주가 팔았어야 되는데 안 도망갔잖아요. 다 매집했다가 딱 여기서 왜 올라가면서 그냥 주주죽 올라가면서 그냥 막 팔아지킨 거지. 떨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또 떨어지면서 다 팔아버렸지 뭐. 또 누구만 물렸어요? 불쌍한 개미들만 죽어라 또 물리는 거예요. 이게 더 간대. 보물섬이래. 보물섬. 그래. 죽어라.
개미들만 물려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진짜 불개미들. 그러니까 불쌍한 개미를 불개미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뻔히 이거 알면 제가 차트기법 유료원들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가지 마라. 보험을 쓰면 여러분 돈 벌어줘요. 아, 이런 거 사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 FNF 사서 그냥 가만히 들고 왔으면, 이야, 400미프로야, 진짜 열받아 죽겠어. 왜 저런 걸 살 생각은 안 하고 맨 그냥 급등주만 먹는다고 급등 상한가 나왔다고 좋다고 자랑하고 맨날 그러다가 개 뭐죠? 돈 한 푼도 못 번. 얘들은 사놓고 그냥 주구장창 들고 가는데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계속 가. 전기누설 2.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얼마나 잘 그러면 돈을 잘 버는지 여러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왜 주식이 가는지. 에? 무슨 차트로 간다고요?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돈을 이렇게 잘 버니까 가는 거예요. 봐봐요. 456억에 981억. 영업이익이 두 배로 난. 그 다음에 이번에 1000억이 넘는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 게 이렇게 나는 게요. 에? 147억에 180억이 늘어나. 그럼 이런 종목을 사면 되는데 이 뭐 진짜로 예, 이게 무슨 돈을 벌어줘요? 뭘 벌어줘요? 맨 영업이익 적자 그냥 투자 3년 연속 적자하고 이런 걸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그걸 또 들고 앉아서 더 이제 나갈까 저제 나갈까 붙들고 앉아 있어요. 거기다 뭐 이런 거 사가지고요. 아휴 내가 정말 답답해서 이런 거 사라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대본에. 적자 기업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러면 사가지고 그냥 바닥이라고 사가지고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다고 그래서 못 사. 아 어? 무림 PMP 사라고 그랬더니 너무 올라서 못 산대요. 무슨 일이에요? 돈을 잘 보면 또 가는 거잖아요. 돈을 잘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주가는 원래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 들고 가면 되는데 그걸 못 들고 가서 맨 그죠? 급등 상한가 먹는다 그냥 부실이 그냥 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다 그러다가 물려가지고 감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현대상선에서 감자에서 박살나 현대중공 뭐죠 한진해운에서 샀다가 박살나 뭐냐 수두룩해 깡통 다 내버리죠. 아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답답해요. 아 좋은 종목은 그냥 들고 가서 그냥 저축했다 생각하고 우리 안팔아님처럼 그냥 안 팔아 떨어지거나 말거나. 안 팔았더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의료원이 안 팔았더니 자 주가의 변동성은 돈을 벌 기회 절호의 기회인데도 다 그냥 덜덜덜덜 떨어요. 안 팔아 이게 뭡니까 이거? 대주전자재료 어느도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628%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템플턴 방에는 있죠. 다른 방에는 없어요. 그 어떤 방에도 없죠. 아마 전국에서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전국에서도 거의 없을 거예요. 대주, 전자, 재료. 뭔 놈의 주식이 이렇게 가냐? 에? 뭔 놈의 주식이 이렇게 가냐? 오늘 사막콘덴서는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아유, 예? 사막콘덴서가 얼마나 수익 난지 한번 볼까요? 몇 프로? 전문가님 드디어 제가 텐베거를 먹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사막콘덴서가 1083%야. 대한민국 전방송에서 이런 전문가 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가야 만드냐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 유료원이 있잖아요. 계좌가 없는 건 몇 프로, 1000%가 났니, 뭐 900%가 났니, 계좌 없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꽝이에요. 추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그죠? 증거가 있잖아요. 불과 2년뿐이 안 넘었어요, 지금. 이제 3년째 돌아오는 건데. 그런데 이 1083%, 원래는 이게 1650%가 넘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팔고 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계좌도 봤죠? 얼마, 361만 원이 얼마야? 2200만 원 버는 거.
근데 아직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수익 날라고 그러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가는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가야 큰 수익이 나면서 손실이 난 종목도 끌고 가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 수없이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 깡통 내고 그걸 무슨 상한가 나왔다고 자랑해봤자 여러분 돈 한 푼도 못 벌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 10년 이상을 연구해오면서 주식 투자한 지 23년 됐지만 10년 이상 연구하고서 죽기 살기로 책을 700여 권을 보면서 연구한 것은 여러분한테 부실 종목을 추천해서 여러분 부자 되는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갔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주가 변동성은 돈을 벌 절호의 기회인데도 사람들은 거꾸로 도망가려고 막 애쓰죠. 2016년 이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폭락할 때. 우리 의원들 전문가님 어떻게 돈 다 떨어지는데 다 팔아야 될까요? 다 팔고 새로 사면 안 될까요? 그냥 좋게 담고 있으면 가면 돼요. 이걸 참아냈기 때문에 저런 수익들이 나온 거예요. 이걸 못 참았으면 어떻게 저런 수익이 있습니까? 고통을 참은 것만큼 큰 수익을 가져오는 건데. 고통을 싣고 빨리빨리 돈 벌기만 바래. 됩니까? 맨날 손절하고 뭐 하다가 지난번에도 무료 방송에서 뭐 손절했다고 얼마? 예. 8천만 원 투자했다 5천만 원 날렸습니다. 떨어지는 종목 더 샀다가 5천만 원 날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투자금의 50%를 날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여러분 전문가 이름 절대 쓰지 마세요. 채팅창에다가. 예. 그리고 또 제 방에 와서도 그냥 몰래 있죠. 아, 손절하지 말고 들고 가라 그러면 손절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부실 종목도 아닌데 손절해버려요. 그러면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다 증권사한테 뺏기는 거예요. 수수료. 나라한테 세금 뺏기고. 나는 남는 게 뭐 있어요? 꽝이지. 아니야, 좋은 종목 골고루 담았으면 포트를 들고 가면 되는데. 참.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갔냐? 사막군대에서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 또 가냐? 아유, 얼마까지 갈 거냐? 6,000원, 6,250원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니까 한 번도 매도 사인을 안 내고 무지무지 고민했던 자리는 여러분들이 배운, 차트 기법으로 배운 자리가 여기입니다. 다 배웠을 거예요. 자. 그죠? 어떻게 배웠죠? 전문가님, 그니 큰일 났습니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수익이 지금 500%가 넘었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아, 칼든 강도에다가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빨리 잘라야지. 아, 전문가님 안 자를 겁니까? 안 자르는데요. 업황이 아직도 갈 일인데.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업황이잖아요. 에? 그게 뭐예요?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업황이 간다는데 뭐 걱정해요? 업황이 간다는 것은 이 기업의 실적이 또 좋아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들고 온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고민이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템플턴도. 야, 대량 거래요, 칼든 강도인데. 잘라야 돼. 차트상으로는 잘라야 되는데. 에? 기업의 펀더멘털로 보면 절대로 자르지 말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하냐. 그럼 우리 의료원들한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야, 들고 간다. 가다가 눌렀습니다. 또다시 돌파하려고 합니다. 어, 추가 매수. 말도 안 돼. 아니, 나보고 500% 난 종목을 사라고요? 아니, 난 100%만 나가도 내가 무서워서 못 사는데 500% 어떻게 사요? 자, 그럼 또 한 번 질문 들어갔습니다. 무림 PMP를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는데 사갖고 아직까지 보유했다 그러면 5번. 팔아서 없습니다 그러면 6번. 눌러보시죠. 멍풍이 아빠님은 역시
유료방송에서 배웠으니까. 좋은 종목 찾기님도 대단하다. 좋은 종목 찾기님도 행운 만땅이 군이 아빠니. 그거 왜못 들고 가는 거죠? 공부가 안돼 있어서 그런 거. 공부를 했으면 저건 좋은 종목이다. 안 들고 갈 수가 없죠. 돈이 보이는데. 돈이 보이는데 왜안 들고 가요? 대아티아 이 대북수혜주의 특징은 뭐다? 철도 관련주하고 전기차는 당연히 영원한 테마라고 제가 노래를 했습니다.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노래를 그냥 뭐요? 벌써 3년 전부터 노래를 아주 그냥 매일매일 했습니다. 무료 방송 할 때마다. 옛날엔 무료 방송을 5번씩 했습니다. 나중에 줄어서 3번 했습니다. 여기 방송에 와서만 2번 하다가 1번만 하는 겁니다. 왜? 유료원들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엑스원에서 2번 하라 그런 거를, 화요일, 목요일 2번 하라 그런 것을 목요일 하루만 했습니다. 유료원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솔직히 제 속마음은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시간이 없어요. 왜요? 유료원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아, 들고 가서 어제도, 차, 템플턴이, 야, 사자.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사서 추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또 사요. 우리 유료원들은 알죠. 또 사요. 또 샀어요. 예. GNC 에너지. 참, 왜안 나오냐? 그죠? 이놈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팔고 도망갔을까요? 대북수혜주가 뭐 끝났느니 어쩌느니 뭐 템플턴의 식구들은 처음부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유료원들한테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와. 떨어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들고 간다. 단 조건이 부실 종목은 안 산다. 기업이 대북 테마가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들고 갈수 있는 종목만 매수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이 기업이 대북수혜하고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템플턴의 식구는 과거에도 샀고 지금도 샀고 또 사고 또 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렸습니다. 여기 유리온돌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템플턴의 식구만 사갖고 들고 가죠. 팔지도 않고 이렇게 떨어져도 팔지도 않고 또 샀어요. 그왜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뭐 테마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모릅니다. 잘 알기 알죠. 돈 얼마나 잘 벌어요? 58억입니다. 얼마요? 67억입니다. 우리 예상이 얼마예요? 114억입니다. 1분기가 얼마예요? 23억입니다.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분명하게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이니까 우리는 대북 테마 그런 거 아는 바 없다. 좋은 종목을 그냥 매수해서 강력 보유해라. 또 사라. 좋은 일은 또 벌어진다. 또 사라. 실제로 사서 들고 가고 있죠. 말도 안 돼. 그죠?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아니까 여러분은 장기를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사봤더니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사봤더니 정말 가고 있잖아요. 에? 보실래요? 그것만인 건가요? 다음들은 다 무슨 뭐, 에? LS 선전. 잘 보시죠? 지수가 어떻게 됐든 말든 가나 안 가나 한번 보세요. 무슨, 에? 차트로 간다고요? 아, 얘가 왜 이렇게 신고가를 나가는 거예요? 그냥 사서 들고 가려면 계속 들고 가라. 또 사라! 아니, 전문가님, 박스 돌파하기 전에 또 사라! 제가 그러죠. 왜 들고 가는 거예요? 돈을 잘 보니까.
물어봐야죠. 자, 갑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벌리냐? 왜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런 일을 벌리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전국에서 또 이걸 또 따라하는 사람도 나올지도 모르겠죠. 전국에서 아마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사람은 저뿐이 없을 겁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우리 여기 쿠니 아빠님도 여기 일조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엑셀을 잘 못해서 솔직히 아래 한글만 배웠기 때문에 자 시가총액 말을 유식하게 하면 시가총액 동일비중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해서 예,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 분석할 능력도 안 됐다. 부실 종목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가봤더니 어떤 일을 벌어져요? 2016년 1월 2일부터 내가 500만 원씩 동일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사서 12년 동안 들고 갔더니 돈 얼마를 벌어요? 예? 대형주는 639%. 예? 코스닥은 이제 날짜가 지나가면 2018년에 또 말 되면 제가 또 여기다가 또 쓰겠죠. 숫자를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 쿠니 아빠님이 만들어서 숫자만 입력하게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백테스트라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시뮬레이션 실험해보니까 엄청난 수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으셨나요? 얼마 벌었어요? 예? 639%. 말도 안 돼. 1억이 얼마 된 거예요? 6억 3천만 원을 벌어버렸어요. 코스닥만 샀으면 어떻게 하세요? 개스닥이라고요? 코스닥만 샀으면 1091%입니다. 1억이 10억 됐습니다. 11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뭐 단타 쳐서 본다고요? 세금 내고요? 예, 수수료 내고 세금 내는 거 여러분이 1억 들고 1년 동안 수익을 하나도 없다는 가정에 8949만 하면 일주일에 두 번만 하면 5400만 원이 날아갑니다. 다 이거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해본 겁니다. 거래 수수료 시뮬레이션. 거래 수수료 시뮬레이션을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해서 돈 한 푼도 못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5,476만 5,480원이 날아갑니다. 난 한 건 뭐예요? 8949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반 이상이 날아가 버려. 세금과 수수료로. 세금을 얼마로 계산했냐 하면 예? 세금은 0.33으로 계산했습니다. 240회로. 참 말도 안 되네. 그러면 여러분이 단타 쳐서 돈을 못 벌면 수수료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시면 헐수지요. 또 두 번째, 자 이게 시가총액 동일비중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런 책들은 아마 국내에서는 안전한 투자법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이미 제가 연구해서 이걸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종목을 사서 가야 되고 어떤 종목을 갔을 때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이걸 뭐죠? 백테스트라고 그러죠. 뒤로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돈을 벌지 안 벌지를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실험해보고 그럼 이번에는 중형주 동일비중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봤습니다. 말도 안 돼. 더 멋진 자료도 있습니다. 왜요? 제가 가르친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면서 장기로 봤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방에는 그런 자료도 다 있습니다.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유료원들이. 자, 그러면 예를 보겠습니다. 중형주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안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유리원만 원래 보는 자리였습니다. 기본하는 기업이라는 게 뭐죠? 부채 비율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PBR 5배 이하, 퍼가 13 이하, 매출액 증가할 5% 이상, 영업이익 증가할 5% 이상, ROE 5% 이상 이런 종목을 무작위로 65개 종목을 추천해서 검색해서 종목 검색을 해서 매수해서 10년을 들고 가보니까 268%입니다. 여러분이 268% 벌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벌었습니다. 예, 10년을 들고 와서 260, 2억을 갖고 7억, 거의 8억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시는 분만 7번 한번 누르시고요. 돈 못 벌었습니다. 8번 눌러보시죠. 이렇게 그냥 동일비중으로 사서 그냥 묻고 가도 돈을 버는데 뭐 그냥 매일 팔고 사고 한다고 아우성치고 돈 못 벌면 꽝이잖아요. 그죠? 돈 번다고 아우성치고 막 따라댕기고 여기저기 뭐 10년을 들고 갔는 따라댕겼는데 10년 따라댕기면서 현대상선에서 깡통을 내버렸대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1개월만 1개월도 안 돼서 나가버리고 딴 데 가서 이상한 것도 배우고 와가지고 또 그냥 손절한다고 뭐 10% 수익 주나 이 10%만 수익 줬습니까? 2007년에 샀는데 2008년에는 111%를 봅니다. 말도 안 돼. 2008, 9년에는 폭락을 해서 50, 60%가 날아가 버립니다. 에이,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99%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도 268%를 벌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전문가들 따라다니고 10년을 따라다녔는데 현대상선에서 몰빵시키라고 해서 깡통 내가지고 완전히 깡통을 냈더만. 들고 가라 그러면 못 들고 가지요. 코스피 100종목을 코스피 1등부터 100등까지의 종목을 100만원씩 똑같이 동일 비중으로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100만원씩 똑같이 샀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 12월 1일까지 143%, 1억이면 1억 4천만원을 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101등부터 200등까지 중형주를 투자해서 똑같이 동일 비중 100만원씩 담아서 어떻게 해요? 예, 10년을 갖고 갔더니 211%입니다. 좀 더 벌죠.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333만원씩 그 중형주 중에서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만 검색을 해가지고 30개 종목을 333만원씩 동일 비중으로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자그마치 550%입니다. 여러분이 1억이 예 5억 4천만원 봅니까? 이렇게 해보셨나요? 이런 백테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한 사람이 있어 봤나요? 몰랐잖아요, 아무것도. 검증하는 방법이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하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부채비율 100% 이하, 영업이익률 5% 이상,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거기다 PBR이 5배 이하, 퍼가 얼마, 유보율 500% 이상. 근데 유보율도 다 까먹은 종목 추천하면 여러분 다 사잖아요. 갑니까? 자, 그러면 거치식과 정시 투자. 내가 노골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이제는. 거치식과 정시 투자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어우, 저 사람이 진짜 저게 가능한 건가? 근데 우리 유리원 하나가 제 방에 있다 잠시 있다가 나갔습니다. 제 종목 갖고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여줄게요. 이 다른 증권사에는 없는데 딱 삼성증권만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갖고 있는 분들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내가 추천한 종목들 말고도 자기가 생각하는 종목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있죠. 언제부터? 2018년 1월 2일부터 2018년 3월 26일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2%를 봅니다. 한 분기에. 세상에.
이게 저기만 있더라고, 삼성증권만. 시뮬레이션 자료고. 실제로 이래놓고 제 방에서 집중 투자 안 해준다고, 예,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12%를 벌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시장이 폭락한다고요? 뭐가 어쨌다고요? 자, 거치식과 제가 처음으로 천기누설을 다 해버렸습니다. 거치식과 정시 투자를 해봤더니 여러분이 한국전력 그렇게 좋은가요? 한국전력이 얼마였어요? 10년 동안에서 마이너스 8%입니다. 적립을 했더니, 예? 10년 적립을 했더니 13% 수익을 했습니다. 여러분 13%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한국전력에 투자하나요? 10년 동안 13%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대한약품에 사서 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10년에 1800%입니다. 아이고, 부실 종목 사지 말고 그냥 대한약품에다 내가 그저 대한약품에다가 매일매일 그냥 그저 100만원씩만 내가 샀으면 대한약품에다가 에? 병원 가면 링게르 첫 번째 꽂을 때부터 수액이 들어가는데 대한약품 겁니다. 10년 전부터 내가 100만원씩만 지금까지 투자했으면 돈이 엄청 늘어났겠지. 말도 안 돼. 예, 2009년에 여기다 1000만원 담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거는 뭐 병원 가니까 링게르. 여러분은 링게르 그걸 꽂으면 그걸 보지도 않죠. 딱 보면 대한약품이네. 저는 주식쟁이니까 딱 보면 뭐만 붙어봐요? 상표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가면서 또 꽂았네. 저게 어디 거야? 딱 보니까 대한약품. 아니 왜 그것만 보이지? 나는 에? 환자가 아픈데도 그게 보이는 게 환자 아픈 걸 보이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상표가 뭔가 그걸 보고 앉아 있어요. 컬링을 보면서도 컬링 재밌다 그러면서도 아니 그건 뭐 영미가 안 가 저기 뭐요 어깨에다가 붙어 있는 휠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휠라를 사줄 수밖에 없죠. 대한약품이 어서 진짜 2009년에 내가 에? 1000만 원 담고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아 주무시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1900%? 그래가지고 1900% 말도 안 돼. 아유 진짜. 그러면 1000만 원이 얼마 됐냐? 1억 9천.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지. 부자 대박나는. 여러분 제발 좀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제가 막 이걸 그냥 유료방송에서 하는 걸 다 그냥 무료방송에 공개해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깡통 내지 말고요. 현대상에서 돈도 못 버는 기업이다. 지금도 안에 바닥이라고 사는 사람도 많아, 또. 아휴, 정말 답답해. 뭐, 여기서 뭘 먹을 게 있다고 그걸 그냥 가서, 예? 뭘 먹을 게 있겠다고 그냥 이 감자당하고 얻어 터지는 16,000원 해서 감자당해갖고 이거 또 나와가지고 4,000원으로 떨어졌으니 돈이 얼마나 날라간 거야. 그리고 또 바닥이라고 또 추천하면 여러분 또 사지요. 아, 돈 벌면 제가 사라고 그래요, 제가. 돈만 잘 보면 저는 그냥 절대로 여러분 깡통 안 나니까 돈 사라고 그래요. 돈 한 푼도 못 버는데 그냥 이걸 사,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유벌도 까먹었으니까 조만간 뭐 해야 돼. 감자가 예정돼 있어요. 여러분 감자탕 하고 싶으면, 뜨거운 감자탕 먹고 싶으면 어떻게? 사요. 감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중에 보세요. 감자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옛날에도 내가 사지 말라고 감자 당한다.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대. 어떻게 했어요? KR 모터스도 감자 당해버렸지. 감자. 뜨거운 감자 먹고 싶으면 돈 못 버는 기업. 이거 여러분 사가지고 돈 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감자 당하니까 절대로 만지지 마라. 감자. 뜨거운 감자 또 현대상선 또 나와야 돼요. 그걸 기업 분석을 해야지. 기업 분석 없이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감자를 안 당하고 어떻게 깡통이 안 나요? 깡통 안 나고 진정으로 부자 되는 종목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단기로 올라가는 거 보고 좋다고 뭐 시뻘건 종목 잘만 간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좋은 종목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요즘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현금도 우량한 종목이다. 왜? 이럴 기회에 팔고 살 수 있는, 싸졌으니까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오메, 진짜 왔네. 템플턴이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다. 매수해라. 무림 PMP. 사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림 PMP 사서 가시죠. 무료 방송에서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다가 떨어지면 다 팔고, 에이 안 가는 종목이야. 댕강 잘라버리고 없지. 여기서 산 사람도 지금도 어떻게 해요? 수익이 나 있잖아요. 옛날 추천했으니까. 지금도 수익이 나 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41%. 싫어요? 크면 팔고 사고 한다고 뭐 떼돈 벌었어요? 반빙빙이가 선전한다고 제가 사라고 그랬던 종목은 제이준입니다. 들고 가시죠. 못 들고 가려면 사지 마시고요. 장기로 들고 가려면 아무 일 없으니까 들고 가시고요. 부자 되고 싶으면 들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나? 근데 참 개인들은 재무 분석이 어렵다고,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욕먹을 짓인지 모르지만 재무 분석이 처음부터 어렵다고 공부할 생각 없고, 야, 재무분석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 없어. 차트만 보면 돼. ROE, PBR만 알면 돼. 이렇게 또 얘기하시나요? 그래, 그렇게 해서 한번 사보시죠. 현대상선을. 감자를 한번 당해보셔야 이제, 아, 감자가 나오는구나. 자, 대부분은 차트와 뉴스, 소문, 전문가 추천에 맹신한 투자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에 맞는 적정 포트폴리오를 생각하고 이에 맞는 투자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현금은 여러분한테 결정적인 찬스가 오면 현금 보유하라, 현금 보유하라.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들이 이런 종목을 샀을까요? 어떤 분이 제 방에 왔습니다. 전문가님 성격에 충분히 추천이 안 했을 텐데 왜 이걸 들고 있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라제. 우리 유련이 혼자 산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비중 가볍게 그냥 한번 가볼 때 가봤습니다. 이제 날려버리시죠. 그랬더니 전문가님 방은 이런 거 추천할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니 한 보름 공부하더니 나갔더라고요. 제가 추천한 거 아닙니다. 저는 돈 못 버는 바이오 종목은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벌면 추천합니다. 바이오라도 돈을 벌어야 안전하니까. 가다가도 떨어지더라도 돈 벌고 있는 종목은 또 올라갈 수 있지만 돈을 못 버는 종목은 이렇게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안트로젠, 신라젠, 예. 추천했을까요? 네, 뭐? 네이처셀 추천했을까요? 전부 추천한 적 없습니다. 다 박살났죠. 돈 못 벌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가야 여러분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할 때 쓰는 현금성 자산은 여러분이 좋은 주식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죠. 그 주가는 전문가님 주가가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돈을 뒀다 뺏었다 수익을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가네요. 그죠? 블랙스완은 1년에 두세 번은 반드시 옵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현금을 일부 보유하는 것이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번에 시장이 떨어지니까 아주 땅을 치고 좋아했겠죠. 이야, 내가 기회가 온다. 너무 올라서 살글래니 돈이 부담스러웠는데 왕창 깎아주니까 이거 절호의 찬스 아니야. 무지하게 좋네. 좀 더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꾸로 이래요. 아유, 그냥 확 깎아주고 더 깎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갔을 때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왜요? 나이가 먹어서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또 노후보장이 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 경제가 어떻게 됐고, 뭐, 미국이 어떻게 해서, 뭐, 환율 전쟁이 나서, 뭐, 큰일 날 거, 천만에요. 다 시장은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은 여러분과 과실을 같이 나눠먹기 위해서 적은 돈에 주식을 투자해서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은 주식뿐이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가 변동성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거를 잘 참아내고 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자로가 있을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리원들한테 누굴? 예, 자녀 계좌, 남편 계좌, 아내 계좌, 자기 계좌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장기로 저축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해서 잠시 떨어지면 아이고 가만 있어봐 일주일 갔더니 보름 갔더니 아예 떨어졌어 주식 떨어졌어 여기 있다간 돈 다 까먹을 것 같아 그리고 다 배우지도 못하고 또 다른 방으로 가서 또 단타하다가 또 깨지고 결국은 돈 다 잃어버리고 주식시장은 역시 무서운 데야 절대로 주식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부도덕한 기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포스코에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의 주당 자산 가치를 계산해보고 어디서? 포스코에 대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기준으로 2조를 투자해서 7,800억을 벌어갑니다. 그리고 2015년에 15% 남았던 것도 맞아 팔아서 9년 만에 다 정리했습니다. 아마 1조는 벌어갔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좋은 기업의 동업자 정신으로 매수해서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제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본인이 만들어도 그걸 못 믿어 합니다. 왜? 미래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피터 린치 역시 뭐라고 그러냐면 본격적인 수익을 달성한 것은 3년이 지나서부터 시작되더라. 피터 린치 역시 10개 종목을 보유하면 모든 포트폴리오가 다 수익난 것이 아니라 3-4개가 텐베고요. 4 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익이요. 2개는 형편없는 수익이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텐베거를 먹을 정도로 강력하게 들고 가느냐? 이게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유료는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1083%?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지난번에 880몇% 보여줬잖아요. 1086%. 이거 하나도 안 팔았지, 더존비죠. 팔았어요? 예, 후성 팔았나요? 예? 삼양식품 팔았나요? 가격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오늘 또 올랐으니까 오늘 또 많이 올라왔겠네. 어이구, 많이 올라왔겠네요. 그죠? 더존비전도 또 뭐예요, 이거? 후성이 어떻게 됐냐? 아이고, 괜찮나요? 삼천당.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삼성전기지 한번 보자. 삼성전기 여러분은 샀어? 아, 참. 전문가님, 삼성전기를 더 샀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밑에 떨어진 종목을 리밸런싱으로 교체해서 삼성전기에 가는 종목을 더 샀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요. 아, 어깨 수술해서 그 치료받느라 방송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대본에 이릅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서도, 아, 그거 좀 정리해서 더 샀어야 되는데 그걸 못 산 게 정말 아쉬워요. 이 삼성전자기 신고가야 삼성전기.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삼성전기 사라 그러면 또 아직도 삼성전기에 삼성전자에 빠져 있죠. 신고비님도 어서 오세요. 아, 이거 샀으면 얼마나 좋아. 참. 여기다 대고 추천하는 인간은 또 누구냐? 그죠? 예? 여기다 대고 사라고 추천하는 사람 또 누구예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여러분은 더 사야 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니 시장이 폭락하는데 나는 아는 바가 없다니까. 근데 시장이 폭락하고 끝났는데 얘는 왜 계속 가는 거냐고. 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가냐고요.
시장이 위험하니까 다 팔고 도망가야 되나요? 그런데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얘는 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차트로 가는 겁니까? 돈을 보니까 가잖아요.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적정 주가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대부분. 아이고 50%만 상승해도 조정받을까 두려워서 잘라버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악착같이 물타기해서 본전 찾으려고 악쓰다 보니까 가는 종목은 못 들고 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본전 찾을 때까지 버티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면서 가는 종목이 더 사야 되겠구나, 저 종목이 실적이 악화돼서 안 좋구나, 저걸 잘라다가 가는 종목을 더 사야지, 여기서도 계속 또 사, 야 또 사 또 사,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또 사, 기업이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사. 어우 가만히 있어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지, 가만히 있어봐, 삼성 SDI에다가 뭘 들어가요? 적층 세라믹이 들어간다고? MLL? 몰라, 그걸 잘 모르겠는데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럼 여러분 삼성 SDI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 SDI 들고 있는 사람 보면 3번 한번 눌러보시죠. 다 팔아놔요 또? 아유 걱정돼 진짜로. 다 팔았나요? 갈 길이 멀어요.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를 630km? 거기 달릴 수 있는 한 번 충전해서 630km 가는 거를 만들었대요. 점점 더 팔리겠죠?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들고 있는 사람은 하이, 여기서 떨어지니까 템플턴은 더 사라. 갖고 있는 사람 추가 매수하세요. 신고가로 가려고 그러네 이제.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뭐 했다고 잘라버려서 갖고 가지도 못하니까. 가서 또 가서 이거 팔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바닥 종목 산다고 저 밑에 가서 부실 바닥 종목 사요. 그러면 걔는 더 떨어져갖고 땅굴로 내려가 버리면. 아이씨, 뭐야. 또 잘못했네. 괜히 가는 놈 잘라가지고 말이죠. 삼성전기 잘 가는 놈을 잘라가지고. 그죠? 잘 가는 종목 이격 났다고 잘라가지고. 안 간다고 이제 더 이상은 안 가는 종목이라고 잘라서 다른 거 샀더니 이놈은 땅굴로 내려가고 이놈은 더 도망가 버렸네. 어떡하실 건데?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돈을 정말 잘 볼까? 에? 돈을 정말 잘 볼까? 야, 242억 나든지 44억 나든지 3062억. 말도 안 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빨리 폭발적으로 거의 10배가 날아가냐고. 10몇 배가. 그런데 올해는 또 예상이 7668억이에요. 에? 아니, 영업이익 예상이 그런데 일단 1월 1분기만 1500억이야. 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7668억을 벌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건 맞을지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너는 시가총액 도대체 얼마냐? 천기누설을 막 해버린다. 아니 1조 이게 뭐예요 이거? 12조입니까? 12조. 아 7천억을 벌면 12조면 몇 년이면 이거 통째로 인쇄해버릴까요? 가만 있어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 12조? 가만 있어봐. 이거는 7,600억. 12조면. 이 7, 24. 아니 영업이익만 해서 이 기업을 2년만 되면은 그냥 이 시가총액을 통째로 사버릴 수 있는 종목이라면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이런 건 무서워서 못 사고 가만히 있어봐. 저 밑에 있는 저건 뭐 이상한 거 없어? 싼 거. 그죠? 현대상선 진짜 싸다. 4,000원짜리 4,500원이 얼마나 싸냐? 4,500원 진짜 이런 거나 사야지. 야, 이거 사고 있으면 대박 날 거야. 싸니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비싼 거예요. 이거는요.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자기네들이 영업이익이 7,800이 나오면 2년 만이면 얼마예요? 1조 4천억. 12조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영업이익이 그렇게 날 수 있고. 야, 그럼 넌 도대체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 4조 4천억이야. 와, 그러면 PBR이 이제 3배 정도 됐네? 아유, 아직도 멀었네. 야, 나는 사야지. 나 우리 의원들한테 제가, 아유, 더 사서 갖고 가.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 이게 여러분이 가치 투자라는 거, 정석 투자하고 부자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야지. 무슨, 뭐, 예, 아까처럼 제가 그러면 이거 차트로 봐가지고 여러분이,
예? 제일 제강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뭐, 야, 지금 매집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또 삽니다. 자, 안 팔았습니다. 또 매수 들어갑니다. 또 매수 들어갑니다. 안 팔았습니다. 또 매수 들어갑니다. 자, 뻥 날렸습니다. 날리세요. 저 이렇게 할까요, 맨날? 예, 진짜 중요해. 이런 거는 돈 못 벌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종목입니다. 돈, 부자로. 그러니까 템플턴이 이렇게 사서 미친 사람처럼 못 팔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400몇 프로를 들고 오늘 신고가 또 나가죠. 여기서 매수 시작한 게 지금까지 못 팔게 하고 들고 가는 종목은 도대체가 몇 프로 나는지 상상을 해봐요. 예? 그냥 이게 얼마예요? 상상이 돼요, 이게? 예? 493%? 아까 600몇 프로 봤죠? 628% 봤죠? 왜 그렇게 나갔을까요, 걔가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 그죠? 참, 무섭습니다. 이유를, 이게 어떻게 628%가 납니까? 예? 어떻게 1000%가 나냐고요? 그런데도 안 들고, 그냥 떨어진 것도 들고 가고, 그냥 가는 것도 들고 가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포스코. 버핏이 이 시기에 사서, 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 기업의 자산 가치를 계산했더니 16만 얼마입니다. 주당 자산 가치가 16만 얼마입니다. 10년 후에 얼마 될까 계산해 봤더니 78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서 2조를 투자해서 7,800억을 챙겨가고 2015년에 맞아 팔았습니다. 자, 세 번째. 부의 창출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계속돼야 된다. 자, 이거를 하기 전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싱글싱글님도.